자, 안녕하십니까.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21번 함축의미 추론입니다. 함축의미 추론은 작년에 처음으로 수능에 나왔던 유형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실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셨을 때 틀렸다면, 아, 물론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구문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틀렸으면 이 지문을 좀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유형은 계속해서 수능에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고2, 고3도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이 지문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줄 갑니다. For almost all things alive.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there can be 항상 too much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구를 쭉 묶어보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there can be 나와서 there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지 않는 녀석이죠. there는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바로 부사죠. 혼자 나오지 않고 there이 나올 경우에는 이 녀석이 문장에서 주어나 동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도치의 역할을 해주는 부사로서 많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re이 딱 보면 저기란 뜻이니까 저기요 이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막 주어 같기도 하고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억해놔. 영어에서 there은 주어가 아니야. 대신 동사를 사랑하는 부동사라 한다. 그래서 동사를 앞으로 오게 만들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이 주어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헷갈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까봐 영어에선 이 둘을 수의 일치를 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의 특징, 동사의 특징 많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능동수동도 있고 조동사도 붙고 주어는 뭐 단복수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문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can b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뒤에 있는 건데 주어는 too much예요. 의역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뭐뭐이다가 될 수도 있지만 뭐뭐가 있다라는 뜻도 있죠. too much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too much of a good thing. 한 가지 좋은 일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은 경우,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Even the best things in life, 삶에서 최선의 것들도 are not so great,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In excess, 어떤 상태라면? 과도한 상태라면. Excess가, EXCESS가 과도하게 너무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되면 많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at least as far back as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시대만큼이나 훨씬 더 옛날에 적어도 그 시절에도 토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문명의 발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항상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 똑같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에 대한 경계를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졌었다 이겁니다. Has been discussed. 이거는 토론되어지다인데요. 여기에는 about 같은 게 나오지 않고 그냥 토론되어진다. 기억해 두시면 다음 갑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 미덕을 갖추게 된다는 점. Virtuous, 아주 덕스러워지고 도움이 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덕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 요즘 학생들한테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건물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건물주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치 결과물이잖아요. 잘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근데 건물주 얼마나 좋냐는 거지. 아, 돈도 많고 막 시간도 많고 할 거 없고 막 세입자한테 가서 빨리 월세 내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주가 왜 안 좋을까요? 좋을까? 좋으면 건물주 꼭 해봐. 건물주 안 좋을 수 있지. 건물주가 안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건물주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애들은 정확하게 알거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엄마 아빠가 건물주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시면 정말 행운아예요. 원하는 거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부모님 막 공부시키고 싶어. 근데 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 띠리리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단점입니다. 돌아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건 균형을 찾는 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ople should be brave. 사람들은 당연히 용감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 용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무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웬만하면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모하게 다른 짓거리를 하다가 사자한테 달려들다가 실수해서 잡아먹히거나 부상을 입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오토바이를 열심히 타다가 엥 하다가 휙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학교에서 자기가 좀 키도 크고 애들 막 괴롭히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나쁘게 돼갖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암기가 잘 돼. 시험 문제가 재미없어. 그럼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 이 글에서는 용감함이 하나의 예시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should be trusting.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믿게 되면, trusting 하게 되면 이 사람은 gullible,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trusting은 ing에다 별표치를 해야 되는데요. 왜 별표치를 하냐면 이 사람은 trusting으로 남을 믿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trusted가 되면 믿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신뢰받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다 믿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농담을 해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예? 내일 학교 오지 마. 그랬더니 아 그래 학교 진짜 안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물론 사람들이 믿고 살아야지. 그치? 신뢰를 갖고 누군가를 다 신임하고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믿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are considered gullible 하다고 간주될 거라는 거지. 아래에 있는 gullible은 잘 속아 넘어가는 이란 뜻입니다. 별로 이제 안 좋은 거는 약간 나이브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단어? 나이브한 거. 순진한이란 뜻이죠. 나이브. 여기서 이제 gullible은 잘 속아 넘어가는 이란 뜻을 비슷하게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이동한 이유는요, 그 문장 구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칠판에 적어 있는 문장으로 they are considered 수동으로 되어지는데 gullible 하다라고 믿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consider라는 동사를 보고 느낌이 빡 오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오시냐? 원래 능동으로 썼을 때 consider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원래는 them, 그들이었습니다. 즉 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 있는 보호가 뒤에 gullible 이라는 효용사였어요. 이 녀석이 여기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목적어 앞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 너무 잘 믿어 라고 막 간주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주인공이 되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화 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댐이 앞으로 가면서 주격화 됐고, 아래 있었던 빨간색의 동사가 위로 올라가면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gullible 이라는 효용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문장 구조인지를 모르면 이 자리에 시험 문제로 gullibly 라고 부사로 문제를 낼 경우에 맞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gullibly 되지 않고 이건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화 시켰구나,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They're considered gullible. 그들은 매우 남의 말을 잘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되죠. For each of these traits, 각각의 이러한 속성들에게 is best to avoid. 투부정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죠. 투부정사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노란색 둘은 같은 거. 앞에 있는 건 가주어, 뒤에 있는 노란색은 진주어죠. 결핍도 안 좋아, excess 과잉도 안 좋아. 둘 다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과도해 하지마, 너무 부족해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핵심이 뭐다? 밸런스를 맞춘다. 바로 중용인 것이죠. The best way is, 최선의 방식은 to live at a sweet spot to maximize well-being. 우리의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sweet spot에 사는 것입니다. 자 영어에서 이제 sweet spot은 달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운동에서 특히 야구 같은 데서 야구 배트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야구 배틀을 그려낸 그림인데 좀 옛날에 무슨 물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나 봐요. 배트가 보면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아래가 얇잖아요. 그렇죠? 야구 배트. 근데 야구 배트의 위쪽에 요 부분을 공이 딱 맞아야 스윗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윗하냐면 여러분 공이 날아올 때 공을 이렇게 딱 치잖아요. 제대로 안 맞으면 손이 울립니다. 덩 아파요. 특히 요런 데 맞잖아. 그 이이 울린다고. 나무로 돼 있는 건 나무가 부러지고요. 알루미늄 같은 건 완전 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홈런 안 쳐봤죠? 난 홈런 쳐봤거든. 두세 개 쳐봤거든. 자랑이야. 예. 근데 홈런을 딱 치잖아. 정말 거짓말하고 딱 치고 나면 감각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게 맞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 우리 팀이나 저쪽 팀에. 그리고 외야수가 막 뛰어가다가 포기해. 그게 바로 홈런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내가 오는 공의 힘을 내 힘에다가 다 줬기 때문에 이 공이 나한테 힘을 주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공에 힘이 다 실리니까 멀리 날아가는 홈런인 거야. 이게 엄청 짜릿하고 영어에서는 이걸 달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지점이죠. 근데 이 끝에 맞으면 된다? 안 된다고 적혀있지? 스윗스팟이. 요 아래 맞으면 된다? 안 돼요. 이게 바로 중용이라는 거지. 이 사람에서 얘기한 건. 그러니까 스윗스팟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스윗스팟.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애매하잖아. 야구는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스윗한 스팟 이런 거 스윗스팟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오. 이 사람은 스윗스팟이란 말을 하나의 중용, 아주 중요한 부분, 너무 멀리 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축하는 바로 문제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요 내용이 무엇인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다? 중용의 삶, 밸런스를 맞추는 삶인 것이죠. 행복감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스윗스팟을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표 친 단어 maximize 별표 요거의 반대말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죠? 그렇지. 이건 최대화시키는 거니까 최대화시키는 것의 반대말은 최소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minimize 동사를 썼을 때는 어휘추론으로 얘가 정답으로 잘못된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화시키다 였습니다. 자, 문장 계속 갈 거고요. 단어 전력 적으셨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is that virtue is the middle point. 결국 미덕이란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generous, 너무 관대하거나 too stingy, 너무 인색하지 않은 그런 부분. 이것이 바로 미덕이라는 것이죠. Neither too afraid,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너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Neither A nor B 계속 나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끔 학교에서 Neither A or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Neither A nor B가 돼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형태로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nor, N-O-R 이게 나온다는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인색하지도 않은 것,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고 이런 것들은 피하자. 그런 부분이 바로 미드포인트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라스트 나와 있는 문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where 체크하시고요.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문장 형태. 그래서 이 where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 같이 나온다. where이냐 which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장 where로 완전한 문장 미드포인트를 꾸며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완성해봤고요. 문법을 내지 않는 학교라 할지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문법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공부해두시고요. 특히 수동태 방금 전에 봤던 문장 외워두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